라운드 파주 시민 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경기를 파주 스타디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남윤성 해설위원 제 곁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두 팀 현재 6위가 많았던 파주 시민 축구단인데 그만큼 또 흐름을 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먼저 홈팀 파주 시민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은노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이호승 골키퍼, 문진용, 박우정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김해시청 축구단 윤성효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정진욱 골키퍼, 김우영, 유지훈, 우예찬, 이명건, 주한성, 김창대, 김민준, 루안, 전석훈, 서정진이 나옵니다. 네, 윤성효 감독은 이번 시즌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비 조직력 개선을 위해서 포백 라인 중에 유지훈을 제외하면 3명을 다시 한번 새로운 선수들로 이름을 아직 파주심이 볼을 잡아냈습니다. 자, 박스 안쪽까지 진행 슈팅! 굴절되면서 아웃됩니다. 김해가 최근의 흐름이 보면은 상대 팀의 김연겸 높게 뒤쪽 헤딩!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일찍 받았을 때 남은 시간 경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만거리 오른발!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기습적인 슈팅. 자, 연결이 잘 됐습니다. 전석훈이에요. 네. 수비 마지막 슬라이딩. 혼전 상황에서 마지막에 클리어합니다. 네, 지금은 박우정 선수의 이준환의 패스 잡아놓고 돌면서 아, 슈팅. 정성민이 곧바로 왼쪽에서 코너킥. 유지훈이 준비합니다. 왼발로 뛰어왔습니다. 헤딩! 아, 네. 크로스바 강타! 박스 안에서 세컨볼 오른발 슈팅! 잘라 들어옵니다. 김창대 자, 이거는 곧바로 러닝 패스 있어요! 반대편! 네. 아하, 마지막에 수비가 높게 뛰어왔습니다. 마지막 터 이번에도 중앙 쪽 선택했고요. 자, 김창대 돌면서 패스가 패스. 좋았습니다. 박스 안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에. 뒤쪽 루안 잡아놓고 루안! 네. 아하, 마지막에 미끄러지면서 골킥이 선언됩니다. 마무리가 아쉽게 있었던 전반전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파주가 경기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흐름 자체는 초반에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김해가 역시나 볼을 잡는 시간이 늘어나면 본인들의 리듬과 템포를 좀 아마 그 부분은 100% PK가 선언이 됐을 가능성이 큰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김해시청, 오른쪽에 파주 시민이 자리합니다. 역시나 후반전 초반에도 어느 정도 경보를 뺏겼습니다. 자, 잘 끊어냈는데요. 그대로 왼발 슈팅. 이번에도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유지훈 선수가 시간이 지나 쪽으로 길게 찬 볼은 자, 볼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자, 않았습니다. 네. 막아냅니다. 정진욱 골키퍼. 아, 지금은 굉장히 김해 입장에서는 아쉬웠었던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뒤쪽 헤딩! 네. 오른쪽으로 휘나갑니다. 또 한 번의 헤더. 파주 시민 세트피스에서 역시나 위협적인 모습을 상당히 길게 갔는데요. 뒤쪽 내준 이후에 서정진. 좁은 자, 공간에서 좋아요. 빠져나왔습니다. 패스 연결 골라인 타면서 네. 마지막 수비. 이상원 로빙 패스 길게. 자, 이거는 과감해야 됩니다. 김연경! 김연겸 양 팀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스코어는 1-0. 아, 지금은 일단 뒤쪽 공간에서 들어온 이상원의 공간적으로의 패스 퀄리티 자체가 워낙 좋았고요. 네. 수비에서 공간으로 전환되는 공격으로 전환되는 타이밍 자체가 또 좋았기 때문에 김연겸에게 순간적으로 많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자, 앞서 파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후방 지역에서 좀 공간을 바라보는 패스를 시도했는데 지금 과정에서는 김연겸 선수의 발밑에 떨어졌거든요. 네, 정확하게 발밑으로 떨어졌고요. 근데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김연겸 선수가 잡아놓고 그 공간으로 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이동 트래핑 자체가 공간으로 첫 터치 자체가 잘 이어졌기 때문에 슈팅으로 시도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한 번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진욱 골키퍼 역시나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물기 역시나 조금은 작용했던 네, 그렇죠. 것 같고요. 자, 왼쪽 골문 네. 구석으로 정확하게 찔러넣었던 김연겸. 양팀의 균형이 드디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측면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었다. 파주의 공격진들의 움직임이 네. 시즌 초반 계속해서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다고 했었고 김연겸이 이런 기회를 좀 잘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이러한 클러치 능력을 잘 보여준다면요. 이은노 감독 입장에서는 다음 경기도 김연겸에 대한 같죠. 루안과 그리고 유지훈. 유지훈 정면 네. 이현승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볼을 안전하게 막아냅니다. 발로 준비합니다.
자 왼발 크로스 자, 헤딩 좋은데요. 자 높게 떴는데요. 헤딩 경합. 자 컴볼 마지막에 네. 수비가 우선 처리합니다. 네. 자 우선 김민준. 자 빠져나왔어요. 김민준 김민준 내줬고 아직 있어요. 김창대. 네. 아하, 수비가 몸을 만드는 패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준의 뒤쪽 연결 그리고 김창대 왼발. 왼발. 가능해요, 김창대. 마지막 유어승. 낮게 떨어지는 볼을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네, 김창대 선수 골이 나올 듯 하면서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어렵게 자, 이호승 처리가 좀 불안해서 이호승 먼 거리! 자유는 들어갔어! 동점골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1. 자, 신상희 선수가 정말 중요한 순간 김해의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이 직전 장면에 뭔가 김해가 그래도 파주의 높이에 맞서서 뒤쪽에서 좀 롱패스를 시도를 했었고요. 아 근데 이게 85분 가까운 시간 동안 오늘 경기 이호승 골키퍼가 좋은 판단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펀칭 미스가 나왔습니다. 네. 자 앞서 이호승 골키퍼가 펀칭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곧바로 남윤성 해설위원이 자 주한성이 킥을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높게 띄워왔습니다. 뒤쪽 자, 머리에 맞고 해줘야 돼요. 세컨볼 머리에 맞고 떨어집니다. 자, 근데 지금은 마지막 휘슬. 네, 페널티킥이 선언이 된 것 같은데 해줘야 되겠어요. 자, 김민준 크로스가 높게 갑니다. 자, 헤딩 자, 클리어가 처리가. 미스가 있어요. 루안이야. 역전골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1. 김해시청 한 점 차 리드합니다. 아, 결국에는 크로스 나왔을 때 파주의 클리어. 자, 비가 굉장히 또 많이 오면서 정말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양 팀의 선수들이 전쟁과도 같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잘 봤다라는 만족감을 또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팀의 경기는 후반전의 결.